안녕하세요, 민효린입니다. 저의 스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8번 미인이죠. 민효린 씨의 스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민효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오한 말씀. 네, 이렇게 또 스타 보고서라는 코너를 통해서 나오게 돼서 오늘 이렇게 좀 수다 떨듯이 좀 진솔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벌써 7월이에요. 1년이 반이 갔는데 5년 전이죠. 인터넷상에 굉장히 화제가 되셨었거든요. 생얼 사진. 네. 사실 생얼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와서 밝히는 거지만 약간의 뭐 비비크림을 발랐다는. 아, 정말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이렇게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진으로 네. 인해서 사투리도 고치지 못한 채 데뷔를 막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럼 처음으로 도전했던 CF가? 네, 그 초콜릿 CF. 우주에서 온 소녀 네, 컨셉이었군요. 네. 네, 자료하면 네. 네, 자료하면 나갑니다. 5년 전인데도 바로 어제 찍은 것처럼 상큼한 얼굴 그대로죠? 오랜만에 보니까 소감 어떠세요? 아, 오랜만에 풋풋하네요. 정식 데뷔는 가수로서 제가. 네.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이름을 먼저 알렸던 민효린 씨.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수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한 김에 한 소절 들어볼까요? 시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아, 내가. 안아주는 느낌, 보리 닿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포근함이 느낌. 네, 여기까지. 크다. 그렇게 가수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 살짝 공백기가 있었죠? 네. 제가 계속 이제 연기를 이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연기 수업이나 이런 걸 좀 받으러 다니고. 오디션도 참 많이 보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실패하고 만약에 오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는 진짜 네. 막 길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서 운 적도 있었어요. 막. 울 때마다 어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언젠가 꼭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고된 노력 오빠?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작품부터 주인공으로 캐스팅! 그녀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로맨스타운으로 11주년자. 요즘 그래도 이렇게 드라마 때문에 바빠도 네. 힘이 저절로 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힘이 나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죠? 영화. 아, 네, 맞아요. 영화. 네, 써니. 이번에 1분에 봤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써니인데요. 민효린 씨는 이 작품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약간 수지와 겹치는 면은 없나요? 겹치는 면은 좀 첫인상? 첫인상에서는 저를 얼음 좀 도도하거나 말이 없거나 네. 저 친구 차가울 것 같다. 정말 차갑고 도도함과는 거의 진짜 물과 기름처럼 거리가 멀거든요. 여고생 때는 스타킹에 고운한 것도 잘 신고 다니고요. 뭐 옷에 뭐 흘리는 거 이런 거 좀 신경도 좀 잘 안 쓰고. 그랬어요? 네,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솔직해서 더욱 사랑스러운 민효린 씨와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맡았던 역할들이 10대 역할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10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거의 이제 20대를 넘어가고 있는 네, 이 26살. 좋으시겠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어쩔 네. 때는 너무 어리게만 봐주시니까 네. 좀 오디션에 떨어질 때 이유가 어려 보인다는 좀 이유? 왜냐면 뭔가 이렇게 사랑 얘기를 좀 해야 되고 하는데 네. 너무 어려 보이는 거 아닐까?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처음에는 네. 성숙해지세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좀 어린 모습과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두 가지 다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분위기를 양쪽으로 좀 틀리게 조절하는 네 그렇게 해서 좀 반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시상식 때는 여성스러운 옷을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명품코가 데뷔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아, 네. 코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코를 닮은 거예요? 네, 아빠 코를 많이 닮았어요.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굉장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 만약에 연습생으로 가는 건 허락은 하되
통학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구까지. 근데 이제 포기하실 줄 알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예. 네가 힘들어서 포기를 좀 시키려고 아마 그렇게 좀 혹독한 방법을 택하셨던 것 같은데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로맨스 타운 때문에. 아, 네. 그럼 지금 연애가 준 게 잘 보고 계실 아버님께. 어,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 아, 네. 아, 아 아빠. 아, 보고 있지. 아, 또 이게 부모님 얘기만 하면. 아. 항상 이렇게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있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예쁜 딸이 될게. 네. 어떻게? 아, 부모님을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아, 네. 진짜 좀 아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자라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아빠를 많이 딸라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꼭 눈물 우르르 할 때는 안 울고 드라마에서 우르르 할 때는 안 울고. 예쁜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아름다운 민효린 씨와의 스타 보고서였습니다.